자, 내일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태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 증시의 지정학적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장중 내내 지금 증시를 하락하는 요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3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실적을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 계속해서 소비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세계라는 기업입니다. 신세계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친숙한 기업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신세계는 2020년 매출액이 4조 7천억 정도 나오고 지배순이익이 적자 마이너스 1,035억이 나왔습니다. 상사 이래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최근에 많은 뉴스를 통해서 세계의 유명한 브랜드 명품 관련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백신 이후에 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은 누구나 지금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성장주들의 랠리로 인해서 증시의 부담감이 커진 상태고 거기다 높아진 금리 환경에서 오히려 작년 내내 큰 폭의 적자 혹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동사가 거기에 딱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작년 1분기에 1분기 매출이 1조 1000억, 영업이익이 33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 시장의 예측치는 1조 3000억, 영업이익은 703억으로 연간 그리고 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으로 신세계가 뽑히는데요. 주요 연결 자회사를 살펴보시면 패션 그리고 화장품 등의 인터내셔널 그리고 호텔 등을 하는 센트럴시티, 면세업을 하는 신세계 DF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홈 인테리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까사미아 등과 같이 모두 낮은 기저효과로 해서 올해 소비 회복 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줄 전방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매력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쿠팡에 관련해서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신세계는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세계와 네이버는 지분 교환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백화점 등의 전국에 있는 7,300여 곳에 있는 오프라인 거점을 가진 신세계와 네이버의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신세계 유통 장악력과 그리고 플랫폼 1위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두 업체 협력 관계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큰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동선의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두 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고 동사가 보유한 뜻닷컴이 26.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 역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 가격은 27만 5천 원 부분에서 제한할 수 있고요. 목표 가격은 33만 원, 손절 가격은 2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내수 관련주들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